이제부터 저는 신구약 전체에 성경 구절 약 30구절 이상을 한 주제를 가지고, 한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항상 이 부정한 생각을 버려버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반드시 오늘 말씀은 가는 곳마다 능력이 있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분명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은 분들이 있습니다. 늘 몸으로 피곤한데도 봉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분들이 있습니다. 결코 하나는 잊지 않습니다. 반드시 노력하는 곳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도 수고하는 곳에는 반드시 주어진 적당한 대가가 따릅니다. 보상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일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형태든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사후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생존하는 동안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사후 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귀신의 존재는 현대 의학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신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영의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귀신인데, 반드시 그렇다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의 세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후 세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에 각자의 행위에 따라, 자기 행위에 따라서 글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일생을 사는 동안에 모든 행동했던 것들이 낱낱이 기록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대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CC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CC 카메라는 사람의 모든 것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기계도 모든 것을 잡아냅니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일생을 각 삶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록하시고, 마치 이 땅에 카메라가 녹화를 하듯이 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낱낱이 책들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한 군데 더 소개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급이 주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사후 세계에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일곱 사람을 잘못된 선택을 했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비전을 두셨지만 이 사람들은 저주의 길로 선택해버렸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명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사람들 가운데 여덟 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을 죽이고 났을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가인의 혈통이, 가인 집안의 이 가문이 소개되고 있는데,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가인의 혈통이 7대째에 와서 끊어져 버립니다. 혈통을 끊어버립니다. 그 가인의 조상이 바로 이 가인이라는 이 사람으로부터 출발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람 죽였습니다. 7대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자손이
라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나의 상처로 인해서 내가 사람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7대 가장 시조되는 가인이 사람 죽였더니 7대 후에 그 자손이 그대로 죄를 이어받아서 살인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의 상처로 인해서, 이 상처가 어떤 것인가요? 자기 조상들이 지었던 가인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라멕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에게는 죄가 벌이 7배요 라멕에게는 77배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인의 가문은 대가 끊어지고 혈통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에는 가인으로부터 라멕까지는 7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혈통이, 성경에는 라멕에서 끊어버리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가인은 저주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가인을 향하셨던 이 비전은 완전히 산산조각 깨져버렸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9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이 함의 아버지 되는 노아가 하체를 벗고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퍼뜨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허물을 돌쳐냅니다.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창세기 9장 25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술이 깨서 하는 말이 이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데 함이 아버지 노아의 하체 벗은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저주는 누가 받습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죄는 아버지 함이 지었는데 저주는 자식이 받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심은 대로 네 자식이 받을 것이다. 저주가 흘러내려갑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면 성경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 세 번째 잘못된 길로 가버린 사람, 한때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귀하게 서실록 했으나 가장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던 사람,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베들로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거로 그 이름을 숲곳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숲곳이 어디냐면 세상 향락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 쾌락이 있는 곳인데 이 야곱 아버지가 자식들을 이끌고 가족들과 함께 숲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정착하여 살기 위해서 이 사람 본래가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의 베델 사람인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사람이 세상길로 가서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향락을 찾아 그곳에 갔던 그는 바로 이어서 창세기 33장 17절에 이곳에 숲곳에다가 자기 집 짓고 짐승 집 짓고 살던 그에게 바로 이어서 한 장이 넘어가면서 창세기 34장 1절 이하에는 이 야곱의 딸이 겁탈을 당하고 시몬 레위가 살인자가 됩니다. 자식들에게 환란이 닥쳐버립니다.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야곱아 이래나 베델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야곱은 결국 모든 것을 자식들이 환란을 만난 후에 베델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간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은 내가 무너뜨려 줄 텐데, 그 여리고성은 내가 너희들에게 정복하게 해줄 텐데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재물은 손대지 말라. 그것은 다 나에게 바쳐라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것을 알고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막에 갖다가 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아이성을 공격할 때 처절하게 실패해버립니다. 이때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나의 것을 도적질한 자가 있느니라. 그것을 제하기 전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찾아낸 사람이 아간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간과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재물들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고 불로 살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간이란 아버지의 잘못은 아들과 딸들에게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죽음을 가져와 버립니다. 한 사람이라는 비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버리면 내 가정 전체가 축복받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성경은 공개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다섯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 고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라가 당을 지었습니다. 편가르기를 하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사도행전 7장 38절은 광야는 오늘날 교회라고 했습니다. 당을 지어서 모세 하나님 종을 대적을 할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서 있던 땅이 갈라지면서 이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여기는 가족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오늘 고라라는 이 한 사람, 이 사람 때문에 가정에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아간에게도 찾아왔던 한 사람 아간, 이 사람 때문에 가정 전체에 비극이 와버립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상 11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때 감탄할 만큼 하나님 잘생겼습니다. 일천 번제까지 함께 올렸던 이 솔로몬이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우상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상 11장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 아들에게서 나라를 내가 뺏어버리리라, 나를 쪼개버리겠다 했습니다. 두 동강 내버리겠다 했습니다. 어느 대에서 그렇습니까? 죄는 아버지 솔로몬이 지었는데 죄값은 아들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길로 걸어갔던 오늘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결과는 역사에 보게 되면 솔로몬 다음에 그 아들 때에 와서 나라는 쪼개져 버립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이 있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셨습니다. 그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가라고 하셨을 때에 요나는 가기 싫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니느웨라는 곳은 철천지 자신의 민족을 괴롭혔던 자들이었습니다.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 나왔을 때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깨질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대풍이 일어나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우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요나가 이 폭풍이 일어난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만난 이 폭풍은, 큰 폭풍은 바로 나 때문인 것을 내가 아노라.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고난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배는 복음적으로 보면 내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내 직장 사업장일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할 때에 반드시 환난이 올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신 때문에 찾아온 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때론 남편에게, 때론 자녀에게, 때론 아내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요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나란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 되나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가정에 모든 문제가 온 것은 내가 기도가 부족했던, 내가 믿음이 부족했던 바로 나 때문입니다. 크게 하세요. 나요. 그 말을 바꾸면 요나가 됩니다. 일련의 이 사건들 속에 우리가 듣기가 참 불편한, 우리는 하나님 기록된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개되는 여덟 사람의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소개된 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참으로 좋은 어머니를 두셔가지고 자식이 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이 자식이 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위 세상에서 흔히 상류층에 속하는 무슨 엘리트인가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까요? 높은 지위를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딸은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나온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하신 예수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므로 고쳐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시냐면 그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이 딸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을 뿐더러 귀신에게 잡혀 있습니다. 오늘 이 분명 귀신 들린 딸은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 때문에 이 사람은 회복될 수가 있었고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랜 이른 어머니가 오늘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과연 좋은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간질병 걸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흉악히 간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 간질병 앓던 이 아들은 전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대신 그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 믿음을 보고 이 아들 고쳐주셨습니까? 아버지 믿음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내 아이가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이런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면 반드시 이러한 자녀들은 구원시켜 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심는 눈물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를 드는 아버지의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권력도 있습니다.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트입니다. 많은 재력도 있습니다.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 부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름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명예도 있고 세상 지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죽어갈 때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세상 권력 자랑하는 사람들, 돈 자랑하는 사람들, 세상 지식 자랑하는 사람들, 그러나 어떤 세상 것을 자랑할지라도 죽음 앞에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죽음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가부나움에서 가나까지 왔습니다. 이틀 길 걸렸습니다. 걸어서 왔습니다. 그 당시 교통수단이 도보로 걸어오든지 짐승을 이용하는 교통수단밖에 없습니다. 사막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왜 그렇게 차도 옵니까? 믿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차도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면 내 아들 치료된다는 사실 믿습니다. 이 아들은 가부나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얼굴 만나본 적 없습니다. 뵌 적도 없습니다. 믿음이랑은 전혀 없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대신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 한마디에 이 사람을 믿고 가더니 아들이 살아버렸습니다. 오늘 이 현장이 그 현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특별히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여덟 식구가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덟 식구를 다 보신 것이 아니라 노아 한 사람을 보시고 그 가족들을 다 구원시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따라하십시오. 너는 여기서 너라고 말씀합니다. 너 한 사람 때문에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딸들이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이 집안은 축복받은 집안입니다. 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고 이 가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드린 이 현장이 분명 그 현장이 되시기를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은 어떤 것인가요?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의 비전,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이 75세 된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아브라함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민족을 이루는 꿈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민족을 이루는 꿈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셉은 나이 17세에 철없는 나이에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런 자랐습니다. 사막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이어서 이 사람은 은 20에 팔려서 처음 가보는 낯선 애굽이라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당시 노예 제도는 상품 가치입니다. 하나의 물건을 사고 파는 정도로 그렇게 취급했던 시대가 바로 이 요셉 시대의 노예 제도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곳을 팔려갔는데 팔려간 그곳에서 이 사람은 주인 집에서 그 부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으로 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잡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17세 난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불신자이며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전부가 우상 섬기는 사람이랄지라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에 하나님 복이 미쳐버린다. 하나님 복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며느리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붙잡힌 이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 사람이 들어가는 시댁에 복이 그 가정에 미쳐버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달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단언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요셉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을 받게 되었고 우리 민족이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계시는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엘리야 이 한 사람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않던 민족에 비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게 되면 여덟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 엄청나게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온 동안에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은 결코 이 베드로를 향하신 꿈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베드로를 붙잡아 주신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베드로 한 사람이 하루에 3,000명을 주님 앞으로 데려와서 구원을 시키는 이런 놀라운 가공할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 실패 많이 했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꿈 결코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않듯이 나도 나 자신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신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중보자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일하게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 사이에 화평케 하시고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계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여기 말씀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의인되게 만든 분이 누굽니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어떤 모양인가요? 더하기입니다. 덧셈입니다. 하나님과 죄 있는 우리를 화목시키려고, 하나 되게 만들려고, 연합시키시려고 그분은 십자가에 친히 오르셔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그분은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이 시대의 비전을 오늘도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가지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꿈을 펼쳐나갈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진 삶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결코 낙심하지 말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